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일일 카카오 소녀 세가혜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제 오늘 옷 색깔이 노란색이라 그런지 일일 카카오 걸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네, 오늘 아침부터 아주 이렇게 관심을 받고 기분이 한껏 들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시나 출석 체크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도 오신 분들 댓글창에 한마디씩 인사 남겨주세요. 네, 존자님 오셨어요. 오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같은 시간에 만나 뵙네요. 네, 여러분. 네,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네, 캐스터 세가입니다. 네, 드럼님 카카오 카카오 저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드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임시필명님도 하이라고 하셨는데요. 필명님은 항상 영어를 쓰시네요. 저도 헬로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7월도 끝이 보입니다. 이제 곧 8월이 오는데요. 8월 하면 역시나 여름휴가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그렇게 길게 잡지는 못해가지고 좀 짧게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기는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서울에 계속 있자니 휴가 기분이 덜 날 것 같고 해서 어디를 가야 좋을까 제가 또 열심히 인터넷에 물색해 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짧은 휴가로 좀 가까운 곳에서 휴가 기분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가까운 8월의 걷기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걷기길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임시필명님, 인간 ATM님 최가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ATM님 반갑습니다. 네. 임시필명님 반가워요. 오늘은 노란 컨셉이네요. 존자님께서 웨이브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앉아서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웨이브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코스는요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실 서울의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낙상공원인데요. 네, 여기는 정말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고 또 영화 촬영지라도 유명하고 가보신 분들은 진짜 한번 가면 두 번 가게 되고 세 번 가게 되는 정말 예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야경이 일단 한눈에 들어오고요. 또 한양도성 길 중에 가장 걷기가 좋은 길인데요. 특히 저녁이 되면 이제 성곽을 조명이 예쁘게 비추는데요. 이게 너무 예뻐서 또 연인끼리 가족끼리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또 길이 끝나는 곳이 광해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광장시장이 있고요. 신진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산책을 열심히 하고 끝날 때쯤에는 야식을 시장에 가서 먹고 이렇게 먹방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곳 한번 들려서 또 근처에 있는 벽화마을인 이화마을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또 사진도 예쁜 사진 남기시고요. 또 배드민턴 대여하셔서 가볍게 운동도 곁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8월의 걷기 코스 낙상공원이었습니다. 네, 인간 ATM님 안녕하세요. 네, 짤랑존자님 노랑색 카카오 웨이브 부탁해요. 짤랑존장님 아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 팔 웨이브 한 거 보고 감사라고 하셨나봐요. 그쵸? 네, 짝사장님 안녕하세요. 같이 가요 가을씨 뿌잉뿌잉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뿌잉뿌잉 한번 해달라고요? 이렇게 뿌잉뿌잉이요? 뿌잉뿌잉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뿌잉뿌잉 제가 해드렸어요. 네, 저 이거 대본 좀 잠시만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이 미션 완수를 위해서 제가 대본도 팽개치고 이렇게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코스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요, 서울은 아니고요, 바로 지방인데요. 충청북도 대전입니다. 네, 대전 사시는 분들은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대전의 대청 호반길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신 이태백이 장강 동정호에 뜬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졌다는 그런 설화가 있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대청 호반길 1코스는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 위에 있는 달 구경도 하면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하니까요. 대전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 꼭 들러서 한번 휴가 기분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네, 짝사랑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의 미션을 이렇게 들어드려야죠.
자, 그럼 세 번째 코스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코스는 바로 전북에 있는데요. 왕포마을에서 이제 곰소 연전까지 걷는 코스인데요. 길을 걸으면서 염전을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끗한 바닷물을 가둬말리는 증발지 옆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달빛이 이렇게 증발지 위에 두둥실 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스를 걷다 보면 또 곳곳에 젓갈을 파는 상점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코스도 걷고 또 젓갈도 사 먹고 먹방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것은 이제 곰소왕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밤 이렇게 갯벌을 막아서 만든 제방길을 걸으면서 고즈넉한 한국 풍경에 녹아드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전북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들려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코스입니다. 네, 짤랑 존자님 웃기네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의 웨이비가 조금 웃겼나요? 자, 그럼 마지막 코스인데요. 국내 여행이라고 하면 빠지면 섭섭한 곳이 바로 어디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쪽에 있는 작가의 산책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서귀포에 머물면서 아주 빛나는 명작들을 남긴 예술가들의 삶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도심형 걷기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과 코스마다 또 굉장한 이렇게 예쁜 가로등 같은 것들이 조명을 비추고 있고요. 또 이중섬 문화거리를 벗어나면 천지연 폭포나 또 정방 폭포처럼 예쁜 자연 경관이 나타나는데요. 야간에는 조명과 함께 은은한 달빛이 어우러진 경관을 만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주도 여행 자주 가시나요? 저는 네, 서귀포 정말 좋죠, 존자님. 짝사장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후후 버리고 라고 하셨고요. 인간 ATM님이 와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서귀포라고 하셨는데요. 아, 저도 이 대본을 읽다 보니까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훌쩍 들어가지고요. 아, 진짜 잠재우느라고 혼났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서귀포는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을 때 이중섬 거리가 밤에 갔을 때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뭐 이런 조명도 굉장히 예뻐서 사진 찍기 좋고 또 옛날 영화관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거기에서 교복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공방들도 있어서 쇼핑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천지연 폭포에는 여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 굉장히 예쁘게 산책로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포까지 걸어가는 길이 예뻐서 물소리도 들으면서 또 나무 향기 맡으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야간 개장하실 때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이제 흑돼지 딱 사가지고 숙소에서 맛있게 구워 먹고 하면은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제주도 가실 때 어떤 곳 가시나요? 만약에 제가 좀 모르는 곳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제가 휴가 때 좀 참고를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네, 미노미님, 체가의 의상, 의자 콘셉트는 요즘 야구 중계 앵커 컨셉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제가 좀 야구 중계 앵커는 아니고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처럼 보이시나 봐요. 네, 천지역 폭포 볼 거 없다고 무조건님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마 그 여러 번 가보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이제 처음 가보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자연경관 야간 그런 산책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행 코스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코스는 한국관광공사의 걷기 여행길 종합 안내 포털에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뭐 위치 정보라든지 또 다양한 여행 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짝사장님이 가연님은 휴가 어디 가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짧은 휴가여서요. 제주도가 이제 유력한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네, 미노미님, 네, 서아 아하님, 가연님 반가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서아 아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은 여행 코스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8월 휴가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